감사합니다. 드게 아줌마 너무 많이 닮았어. 느낌은 전혀 다르지만. 그러니까 나한테 도서관 설계에 대한 자문을 받고 싶다. 그 말인가? 네. 건축사님께서 도서관 지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 저희 프로젝트의 지침으로 삼겠습니다. 그걸 내가 왜 알려줘야 되지? 그쪽은 내 클라이언트도 뭣도 아니잖아. 아, 네. 물론 그렇긴 한데요. 당신이 알고 싶은 게 있으면 그 성한 두 다리로 직접 걸어보고 밟아보고 두 눈으로 보고 듣고 만져보라고. 지금 아쉬운 건 내가 아니라 그쪽이야. 뻔뻔하게 내 얘기 받아 적어서 집이 지어질 것 같아? 죄송합니다. 제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. 시끄럽고 뻔뻔하고 머리도 나쁜 모양이군. 그만 돌아가 봐. 난 쉴 거니까. 건축사님! 건축사님! 제가 머리는 나쁘지만 손발은 빠릅니다. 쉽게 배울 생각은 아니었는데 미션 날짜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마음이 급했던 모양이에요. 잘못했습니다. 거기다 자존심도 없는 모양이고. 지금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저희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제가 찾아가야 되니까요. 뭐든 열심히 할 테니까 도와주세요. 부탁드릴게요. 뭘 열심히 하고 뭘 도와달라고 하는 건지. 아, 저...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서관 설계도입니다. 어떤 설계도가 베스트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? 아직도 내 말을 못 알아듣겠어? 기본도 모르는 것. 잠만 말고 서울 시내에 있는 도서관의 계단이 몇 개인지 창문이 몇 개인지 서구에 있는 책이 다 몇 권인지 전부 세워와. 네? 아, 도서관마다 책이 얼만데 그 많은 걸 언제 다세요? 거기다가 창문이랑 계단을 세서 뭐 하시게요? 같은 말 두 번씩 해야 되나?